여기가 선배님 그 진짜 속된 말로 그 나와바리라는. 여기 오면 사실 이게 몸 안에 있는 힘이 나오지. 어떻게? 저 방평구학교 박효준 선배님 후배입니다. 저. 아니 쟤 어색해서 그럴 거야. 아, 잘 모르시는. 아, 얘 너무 이쁘다. 야, 이게 좀 퍼포먼스 좋은데? 야, 행복하다 행복해. 이 집 맛있습니다.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진짜로. 오우야! 야, 백이사 일로 와봐. 예. 형 다른 때랑 좀 표정 다르지? 예, 여기 거기 아닙니까? 장안동? 그 형 누구야? 옛날 때 형한테 한번 크게 혼날 뻔한 형. 최무배 형? 예. 그 형 뭐? 중전차. 무슨 차? 부산 중전차입니다. 형이 장안동 뭐였어? 그 레전드 쇼츠 영상에서 선배님 장안동 탑차라고. 저 뒤에 탑차 있네 저. 형이 장안동에서 탑차였어요. 이야, 그럼 여기가 선배님 그 진짜 속된 말로 그 나와바리라는. 여기 오면 사실 이게 몸 안에 있는 힘이 나오지. 와. 혈관이 뚫린다고 하나? 장안동에서 문제 생기면 선배님 이름만 되면은 그냥. 그럼. 와. 애들 패 갖고 흘린 핏자국들이 핏자국아 여기 있구나. 이건 안 지워지는구나. 세월이 30년이 지나도 안 지워져. 다른 때랑 느낌 확실히 다르지? 앰뷸런스가 왜 오지? 형 아직 주먹 안 흔들었는데? 스치면 가. 여기 바로 뒤가 장평중학교, 형이 나온 중학교야. 뒤쪽이. 여기 또 후배들이 또. 남녀공학이었는데 그때 형이 뭐 여자애들 많이 울렸지. 와. 여기 뭐야, 형 동생놈 좋아 죽네 죽음이라고. 여기요? 동생놈이 이거 오픈했어. 와. 했으면 형이 또 장안동 1캡으로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선배님 그 또 뒤봐주는 가게라 그런지 영화 티켓 공짜라고 또. 자, 한번 들어가 볼까? 동생 너 사장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앉아. 그 네, 뒤. 저 방평구학교 박효준 선배님 후배입니다. 저. 아니 쟤 어색해서 그럴 거야. 아, 잘 모르시는. 아, 앉아. 그 의자 꺼내놓고 앉아. 지랄까지 말고. 뭐야 이거? 이게 다야? 아니 선배님. 죄송합니다. 동생이니까 통통매 해야지. 나이가 몇 개야? 42개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네. 난 20대 후반이라고. 아, 나이가 많구나.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좋아 죽네 쭈꾸미 왔는데 이게 숭늉이랑 쭈삼이야? 쭈삼 세트야? 네, 쭈삼입니다 지금. 아, 쭈삼 세트. 여기 여자애들 많이 오지? 제일 많습니다 여자. 그거 누가 보냈겠어? 아 진짜 와. 씨. 야 카메라 꺼봐 형 꺼. 그 아 지금 왜 결혼 안 했어요? 갔다 왔어요 아니면? 갔다 왔습니다. 소장님 아까. 형 미안하다 야. 동생 미안하다. 아 이제 우냐 왜 또? 아 진짜 그래요? 아 이제 미안하다. 이 쭈꾸미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쭈꾸미는 술 안주가 되고 밥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살도 안 찝니다. 자, 일석삼피를 노린 거네. 이제 먹어도 돼요? 예, 지금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뭐부터 먹어야 돼요? 그냥 기본 베이스로 한번 먹어. 기본 드셔보시고, 날치알, 마요네즈, 깻잎, 쌈무, 김. 이렇게 한번 골고루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일단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기본으로 먹으려면 뭐, 그냥 일단.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네.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싸서. 양념 맛있는데? 양념은 진짜 맛있다. 양념은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 예, 친구랑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뭐 싸 먹어야지 맛있어요? 돼지고기, 보통 쭈꾸미 하나, 뭐 쭈꾸미 다리 하나, 그리고 쌈무에 같이 싸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마요네즈 살짝 올리셔. 살짝 올리고. 숭늉 네. 같습니다. 숭늉. 이거는 좀 아이디어다, 숭늉은. 그거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기성품이 아니고 압력솥밥을 직접 지어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끓인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와서 먹기?
그 매운 음식이랑 좀 잘 어울립니다. 오, 맛있다. 이게 이렇게 한 세트예요, 그럼? 예. 백이다. 예. 이 숭늉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금액이 16,900원. 그러면 식사로 와서도 2당 8,500원 괜찮다. 진짜 괜찮은데? 어. 근데 이게 또 선택권이 있는 게 쭈삼을 먹을 건지 아니면 쭈닭을 먹을 건지 아니면 LA 쭈가를 먹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선택폭이 넓어 좋네. 오, 대박이야. 맛있어. 맛있는 집이야. 이 집 볶음밥도 맛있다던데. 네, 볶음밥. 일단 쭈꾸미가 쫀득쫀득하잖아. 삼겹살도 식감도 좋고 고소하면서 야채랑 같이 싸먹는 게 진짜 맛있다. 예술이다. 이건 소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양념장이 좀 다른 건가요? 양념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비주얼 괜찮네. 장안동에는 진짜 먹거리가 많거든?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진짜 이 정도의 독특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쭈꾸미는 드셔도 되고요. 닭은 조금만 있다 드시면 돼요. 양념이 좋네. 안 매운 것 같으면서 매운 게 확 올라온다. 이렇게랑 닭도 하나 넣어야지. 날치알도 조금 싸고. 맛있겠다. 얘네는 쌈 싸먹어야겠다. 아, 닭이 진짜 부드럽다. 얘도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새우도. 그지? 별에 별 게 다 들어가 있네, 여긴, 그지? 잠깐만, 이거 좀. 이게 형이 다 오면 여자들이 해주거든? 그래서 형이 좀 익숙진 않아. 뭔지 알겠지? 형 조개구이 집 가도 조개 건드려 본 적이 없어. 다 여자들이 해주지. 뻥같지? 진짜야. 오우, 새우 맛있다. 양념 잘 매있네. 야, 야, LA 추가를 봐라. 얘 너무 이쁘다. 야, 이게 좀, 퍼포먼스 좋은데? LA 갈비는 원래 약간 간장 베이스에 먹거든? 근데 이 빨간 양념에 이 LA 갈비가 만나면 과연 맛있을까? 이것도 한번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또 형이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게 진짜 맛있어. 야, LA 갈비가 진짜 맛있다. 얘 양념 베이스가 일단 맛있잖아. 근데 거기에 LA 갈비까지 이게 딱 양념이 입혀지니까 진짜 맛있네. 오, 예술인데. 와, 짱이야. 메뉴 중에 뭐가 1등이냐고 물어보면 난 이거. 이게 제일 맛있어. 김하고 같이 싸서 드셔도 돼. 볶음밥은 무조건 먹어야지 뭐. 야, 행복하다, 행복해. 볶음밥은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지? 이렇게 딱 먹고 다 먹었다 그러면 사장님 서비스 주세요. 네. 서비스 뭐 나와요? 맛없는 아메리카노랑 치즈케이크. 네. 한번 줘보세요. 아니, 이렇게 주면은 일반 커피숍에서 이것도 10,000원 아니야? 아메리카노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맛있는데? 근데 치즈케이크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공짜로 다 줘요? 네. 아니, 이건 술 먹는 사람들한테 숙취해소제나 뭐, 네네. 먹고 나서 좀 더부룩한 사람 소화제 먹는 거. 소화제도 드리고, 숙취제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이건 케이크는, 이건 일반 카페에서 먹는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 치즈케이크. 지금 오픈해서 오픈빨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네, 계속 드립니다. 장안동 와서 괜히 짜스 잡고 까우 잡으러 왔다가 제가 아주 혼나고 갑니다. 조화중래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장안동에 있는데 장안평역 3번 출구에서 한 도보 한 7분? 빠른 걸으면 한 5분 거리에 있는데 여기 또 워낙 먹거리가 많은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개발과 많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장이 여기 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조화중래 쭈꾸미 여러분들 많은 좀 사랑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고 또 버거형 보고 왔다면 사장님이 또 서비스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오셔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 집 맛있습니다.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좋아 죽네 주꾸미 잊지 마세요.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